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몸에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22번째 이야기는 우리 인체의 완벽한 조직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코로나19 폐차인 염증을 어떻게 빼내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2016년도에 자기 동생이 폐암과 폐렴에 걸려서 스스로 동생을 따주고 난 이후에 제게 보낸 쪽지를 제가 캡처해 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번째 이야기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즉, 내 스스로 폐렴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몸 안에는 천년 백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영원히 변이와 변종을 거듭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모양이죠. 그다음 지구를 강타한 코비드-19 바이러스 모양의 세포 모양이에요.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면서 이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뾰족한 삼각형 구도의 바이러스 모양이 델타 바이러스로 변이되면서 이제 지구 환경에 적응했죠. 둥글게 바뀌었습니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는 이 선모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는 이미 6, 7년 전에 남미에서 발견된 람다 바이러스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람다 바이러스 보균자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다음에 등장될 바이러스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휴전이 될때 현대 과학자들은 어떤 또 모습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사망자가 2021년 8월 7일 현재 430만 명이 폐염증이 차여 죽었어요. 벌써 이 스페인 독감에 버금가는 사망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이 사망자가 계속 생길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바이러스의 메커니즘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인간의 지혜란 것은 고작 뭐 자기가 100년 동안 공부하다 뭐 가는 정도죠. 의사가 뭐 과학자가 된다 한들 자기가 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짧은 시간에 공부한 거 가지고 자연을 다 아는 양 장사에만 기교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병원도 못 가보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폐렴, 즉 폐차인 염증을 빼내는 방법은 바로 유일한 게 바로 손따기 방법이에요.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표지에 올렸던 거죠. 기적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기적. 폐렴이 완치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다스려 주셔도 좋고,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위급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방법을 취하면은 반드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내용은 손따기 후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5일 폐암에 걸린 동생을, 여동생을 손따기를 하고 19일 날 퇴원한 사람을 언니가 카페에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이거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저한테 쪽지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2016년 자료를 전부 찾아보고 다음 카페 쪽지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남은 자료가 딸랑 요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그때 자료 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 가서 작업을 해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연과 숨쉬는 사람들에서 지금 랄락님은 아직도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 11월 21일 제가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온 쪽지입니다. 쪽지 온 내용이에요. 쪽지 온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올려본 겁니다. 스님 이렇게 쪽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4개월 전에 제 동생이 폐암 투병을 보다가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랄락님 본인도 수족냉증 3차 따기를 하고 명현반응도 겪고 하면서 정말 신기한 치료법을 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여동생은 기도야 한 달을 못 넘길 거라는 판정을 받았죠. 이미 산소 호흡기를 꽂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기로 뭐 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여동생은 11월 5일날 병문안 가면서 의사를 몰래 바늘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왜? 그 앞에서 손따기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호상구 염증 3일. 제 카페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사 다사 라 4번을 따고 엄지와 엄지 손가락 끝, 그 다음에 발가락 끝을 따고 이제 집으로 왔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병헌 전병헌 장례식장 있는 것도 알아보고 집중관리실도 보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지금 모두 준비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일날 남편과 함께 이제 마지막 처제 죽어가는 여동생을 한 번이라도 보자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죠. 얼굴빛이 또렷해지고 눈빛도, 눈빛이며 피부가 생기가 돋아있어요. 이때 위중할 때 폐의 염증지수가 30이었는데 3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의사가 현재 기력이 좀 오르고 있으니까 영양제만 이거 맞고 이제 퇴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받았던 겁니다. 이 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게 이 긴긴 쪽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적 같은 상황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동생은 어차피 죽는데, 죽을 건데 하면서 용기를 내서 손을 따준 겁니다. 따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이 쪽지 보낸 것도 제게 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쪽지 아까 본 내용을 확대했죠. 염증지수가 30이었는데 3으로 뚝 떨어졌고, 기력이 오르면 영양제를 끊고 집으로 가도 된다고 했답니다. 이거는 뭐 현대 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미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은 몸에 약이나 주사제를 넣을 수 있어도 체내 염증은 빼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체내 염증 빼내는 것만 50년을 공부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53년쯤이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이 유일한 미래의 생존법입니다. 어느 하나의 학문을 가지고 50년, 2년간 끈질기게 파헤치고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은 20세기부터 한이든 양이든 돈이 되는 돈벌이에만 연구를 집중했어요. 지금 백신 맞는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 수익 창출이 없으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이면 인간이 뭐 자연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것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이렇게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병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늘이나 바늘 하나만 있으면, 손따기만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실제 저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혈장에 녹아있던 농백혈이 손톱, 손에 모인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의 백혈구는 무조건 하고,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면 탄저균까지 집어삼켜서 함께 자빠게 죽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고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리 몸속의 파수꾼, 백혈구는 보통 과립과 무과립으로 나뉘는데, 이 무과립 백혈구는 뭐냐? 우리 세포의 청소부죠. 40일 지난 세포를 녹여서 혈장으로, 혈관으로 보내면 대수분에 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과립 있는 백혈구는 호산구, 즉 호산성 백혈구죠. 호중성 백혈구, 호용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호산성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살아있는 건강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합니다. 즉 이런 사람이 지금 코로나19 사망자처럼 폐렴에서 림프절까지 이런 고름이 96% 이상 차이면 사망합니다. 자, 이걸 빼내는 방법을 하기 전에 호산구 3일, 여기 올린 거 보이죠? 2005년도에 제가 누가 위급한 상황이 사람이 질문을 해와서 제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캡처한 거죠. 필요하면 요 QR코드 있죠. QR코드 요거 찍으면 요 카페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가서 제가 지금 영상을 보내는 모든 자료가 이 카페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 다급하게 두서없이 제가 딸점표도 올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딴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손가락 그냥 세 개만 찔렀어요. 다사, 라사, 나사. 요것만 찔러 염증 뺐는데 신기하게 폐렴이 완치가 된 거죠. 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 이런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인술이 있으면 국가에서 자격 없다고 전부 다
사이비 사람으로 내몰지 말고 필요하면 인정을 하고 새로운 항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죠. 저는 뭐 받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사람을 더 건강하게 계속 만들 겁니다. 자, 따기 전에 준비 환경입니다. 일단은 어시시 추운 사람이기 때문에 온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침대나 바닥, 뭐 전기장판을 깔든지 무조건 뜨겁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을 이불을, 두툼 이불을 서너 겹 준비해요. 필요하면 얇은 혼이불을 한 두 개 정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렇게 누워있으면 몸에서 오줌, 똥, 땀 냄새에 막 지독한 악취가 나서 이불 다 버려요. 손을 딴 후에는 반드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30분 지나면 열이 싹 돌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지나면 쿨쿨 잡니다. 이게 바로 1차 딸점이에요. 1차 딸점.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여기서 무조건 아까 본 염증, 고름이 나올 거예요. 심한 경우는 여기 있기도 나오고. 자, 1차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혹은 예방, 내 폐를 살리고 싶으면 첫째, 다 4를 따주세요. 첫 번째가 다 4번이에요. 왜냐? 위, 속이 편한데, 위장주의 염증을 빼내는 방법이에요. 위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여기도 고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 4번이죠. 나 4번. 여기가 나 4번이에요. 여기서는 무조건 고름이나 염증, 피고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 2. 나도 심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가을 땁니다. 왜 가을 땄냐? 가을 양손을 따주고 나면 심장에 뛰는 피가 내압이 낮아서 발로 피가 쭉 내려갑니다. 갑자기 발이 지릿지릿하고 막 발이 막 따뜻해지고 전기현상도 생기게 돼요. 이때 가에서는 아마 분사, 피가 여기 있는 피가 이렇게 여기 있는 피가 막 따면 팍 솟구칩니다. 팍 솟구쳐요. 막 천정까지 솟구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를 땁니다. 마는 기관이에요. 코에서 기관지까지 또 혈류를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입을 푹 덮고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 좀 심한 사람은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래도 이불 계속 덮어두세요. 그래서 이 손 따기 관련 사항은 제 지금 동영상의 1강, 2강, 3강, 그 3강에 요 딸점이 있고 그 다음 13강에 제가 특집으로 다시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함께 공부한 다음 따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염증이 1차 땄다. 그럼 1차만 따도 큰 그대로 나을 수 있어요. 만약에 1차 따도 정세가 호전이 좀 부족하다. 근데 1차 따기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분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피 대신 고름, 염증, 뭐 수액, 뭐 거품이 나오고 이런 특별한 부위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따줘도 좋습니다. 그게 2차 딸점이에요. 2차 딸점은 라4가 하나 추가가 더 됩니다. 즉 심장의 기능을, 심장주의 염증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속 편한 위장을 위해서 다 4번을 한번 따주고 그 다음 폐에 염증이 좀 빠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 4를 따주고 그 다음 라 4를 따주고 마까지 한번 따줍니다. 필요하면 가 한번 더 따줘도 관계없어요. 가에서 분사가 됐다 그러면 한번 더 따주죠. 이렇게 하면 다시 입을 푹 뜯고 입으로 숨을 후 내쉬도록 좀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좋아요. 예,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명예현상이 생기는데 제 책 하건이에요. 하건도 한 600페이지 됩니다. 하건 편에 보면 하건에요. 381에서 400페이지까지 제법 많죠. 그럼 19페이지나 되는 게 전부 명예현상에 대해서 쭉 제가 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이 아프다. 그러면 췌장이 지금 살아나가 이제 췌장이
사는 거예요. 이때 이제 혼수 상태. 왜 혼수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인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인체의 모든 조직, 모든 혈액이나 모든 명령을 염증 쳐내는데 전부 주입하기 때문에 머리를 못 쓰게 만들어요. 머리에 뭐 피부를 청소할 시간 없죠. 오직 염증만 계속 쳐냅니다. 그 다음에 열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왜? 아직도 청소가 다 덜 끝나면 열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입을 푹 덮어주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막 아주 지독한 고약한 땀이 쭉 빠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열이 갑자기 팍 내려가서 정상 온도를 찾아요. 그 다음 뭐냐? 올라온 폐가 움직이고 기관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문하면 가래 기침을 해서 끄집어내려고 기침을 이때 절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입안에 가래가 축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3번째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한 폐렴, 폐염증을 빼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24번째 이야기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사라질 정도까지 지금 아이가 젊은 층이 부족하죠. 그 중에 하나 요인도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아랫배가 찬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 불임치료와 건강한 아이 만들기 이야기를 다음 24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밭이 따뜻해야 씨앗을 뿌리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근데 밭이 따뜻한 젊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냉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